안녕하세요. 터키커플 마코입니다. 시부모님이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주셔서 오늘 도착했어요. 이래로 큰 박스로 왔으니까 좀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오픈하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짜잔, 이거 이래로 커요. 우와, 장난 아니다, 막고. 근데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 헤이쇼! 컷터 필요하네, 컷터. 카이? 헤이쇼! 뭐가 들어있나요? 예! 아, 또 아빠 뭘 보냈대? 아, 내가 안 보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 오! 일단! 김! 김 너무 좋아해. 감사합니다. 아싸! 아싸! 이게 확실히 일본에도 한국 김 많이 팔아요. 이게 워낙 인기 많아가지고 많이 파는데 근데 확실히 뭔가 맛이 달라. 달라? 일본의 식품 기준이랑 한국 식품 기준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수출용으로 파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요? 한국 김이 더 기름이 많아. 아, 기름이 또 맛이 좀 더 세. 그래서 더 맛있어. 그리고 또! 이거 뭐지? 짜잔! 형님! 누룽지? 텐베? 그러네, 누룽지와 코메. 그냥 밥이야, 그럼? 밥 하면은 밑에 이렇게 밥, 뭐 있잖아. 아, 알았다! 어코게! 어코게! 와, 진짜 맛있겠다! 현미니까 몸에 좋지. 아, 그러네. 역시, 시부모님은 진짜 평가에 좋은 것만 주시니까. 와, 이건 좀 다른 종류다. 들깨 현미 누룽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런 거 좋은 거. 이건 뭐지? 뭔가 무거운데? 황골엿? 뭐야 이거? 엿 먹어본 적 없나? 무거워요. 와, 와. 엿기름부터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신대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에 메시지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아, 진짜 귀여우시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으면 돼, 과자처럼.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먹을 때 조심해야 돼. 왜? 이빨 약하면 이빨 같이 나와. 왜냐면 여시니까 이게 되게 힘이 세거든. 대박이라 좀 조심해야겠다. 마코도 김바 있거든. 오빠도 김바 같이 나오는. 조심해야겠다. 치과하는 평일에 먹어야겠다 이거. 예, 근데 먹은 적이 없다. 이거 뭐지? 아, 감이다, 감. 콘조감. 꽃감. 꽃감. 이거 아빠 엄마가 직접 만들었다고. 와, 이거 뭐지? 박스에 들어있는. 오. 와, 이것도 춘통과자 아니야? 이거 엄마가 만든 거네, 이것도. 에? 와, 달과자. 와, 냄새 좋다.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 이거. 와. 아, 본 적이 있어, 이거. 나츠메다, 나츠메. 우리가 결혼식 때, 태백할 때 본 적이 있어. 던져가지고. 응. 우리 많이 캐치했어요. 8개. 8개? 귀엽게? 응. 마코가 막, 요까지 가가지고 막 다 하더라고요. 캐치해야 되는 줄 알고. 너무 화이팅했는데.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차양 맛을 느낄 수 있는 과자가 진짜 많다. 너무 좋아. 와, 이거 뭔가 전화한테 드릴 이거 두 개 있네. 선물 같은데. 아마도 이거 하나는 우리 먹고 하나는 처갓집 보내라고 그러신 것 같아. 모양도 똑같대? 그러네. 그럼 그거 한번 열어보자. 와! 와, 대박. 이건 진짜 고급? 이거 못 먹겠다. 이런 고급 어떻게 먹어?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걸 보내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빠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마코 먹으라고 보내준 거지. 아니야. 오빠가 집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먹고 싶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고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응? 반 정도는 응. 처갓집으로 택배로 바로 보내고 응. 반은 우리가 먹고. 좋아, 좋아. 콜? 콜. 그래, 내일 바로 보내야겠다, 이거. 알았어, 알았어. 마코 먹고 싶어. 이거, 들깨 현미 누룽지. 먹어도 돼? 응, 먹어. 와, 냄새가 오코게. 와, 코! 잘 먹겠습니다. 짠. 현미가. 근데 뭔가 팝콘 같은 맛도 해. 뭔가 옥수수 같은 맛도 하네? 맛있어. 샌베 같대, 샌베. 그럼 이게 바로 한국의 샌베. 맛있다.
멋있다 이거. 오늘이면 끝날 것 같아. No. 와, 아까 회력을 먹었는데 우리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기름 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너무 헬시다. 먹어볼까? 아, 아, 또 하나만, 또 하나만. 자기, 네, 자기. 그리고 콧감도. 일본에 콧감 있어? 콧감이 있어. 이런 느낌? 응, 이런 느낌이네. 어, 자주 먹어? 마코는 자주 안 먹어요. 우와, 진짜 과자같이 달라. 근데 진짜 자연의 다름이라서 맛있다. 그럼 시부모님, 다시 이렇게 콩하에 좋은 음식을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봐요.